얼마 전에 수필 등단하게 되더라고. 통보를 받으면서 내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 수필에 등단이 되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얼마 전에 지난 대회 쭉 생각해 봅니다. 옛날에 제가 한 50년 가까이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사업하면서 생각하는 걸 쓰면서 하루만 쭉 지인들이나 그레트에 글을 써서 보냈는데 어느 날 우리 저 뒤에 우리 딸하고 며느리가 보더니 아버님 그거 책을 조금 만들어드리기 좋겠어요. 그래서 그랬더니 뭐 글도 서투르고 해가지고 철자가 틀리면서 고쳐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그 아버님 그 이름을 뭐라고 책 소재를 뭐로 할까요? 그래서 그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니 내 마음을 편지라고 써라 그랬더니 편지를 했어요. 했더니 몇 분 보는 사람이 좋다고 그래요. 그래서 야 여기다 글 좀 여수 써봐야 돼. 재밌다. 그 얘기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지인들에게 한 500명 지인들에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. 토요일. 게다가 하다 보니까 5년이니까 토요일마다 쓰니까 두꺼워요. 그래서 이걸 뭘까 하다 보니까 난 부족한 사람인 걸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첫째 낮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표제를 낮은 자의 단상이라고 해서 누굴 보내드렸어요. 보내드렸더니 어느 한 분이 추천 쓰면서 격려 및 말을 얘기하면서 이거 글을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쓰면 좋겠다고 그렇게 소개한 것이 송기정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. 만약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좀 강직한 것 같으면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정감 있게 말씀해 주셔요. 아, 참 그래서 그분이 이 성기자 박사님을 소개한 건 이런 뜻에서 내가 문학을 배우고 문학인으로 쓰려면 훗날에 이분을 배워서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뺐나보다 싶어서 가까이 했습니다. 그런데 제 인연도 안 돼서 소천하셨어요. 그게 참 저한테 참 뭐 그 아쉬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.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성기자 박사님을 앞에 가서 박사님 내가 지금 모르지만 글을 써서 정말 사회와 지역사회와 어떤 우리가 가져있던 소신대로 뭐더 정직한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좀 배워가지고 차대로 잘 써보겠습니다. 그래서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나눠줘서 언젠간 저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때 사회를 밝게 명랑하게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그 말 쓰겠습니다 말씀 주신 얼마 후에 이렇게 소천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송기정 박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박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훗날에 내가 글을 더 배워서 열심히 배워서 문학의 가치관과 문학이 주는 어떤 의미와 가치관을 많은 사람이 전해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더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겠다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외에도 우리 김기 박사님 계시고 그 외에도 많은 역들이 열심히 또 격려해 주고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공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릅니다.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날은 한 시간 멀리서 집은 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. 일찍까지. 거기에는 또 집사람이 아내가 많이 뒷바라지 해주고 있지만 아침 일찍이 나와서 늘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이것이 다 우리 문학인들이 청아문학회가 이렇게 준비한 그 기초 위에서 배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모든 문우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드리며 오늘 이렇게 등단한 자리에 설 수 있던 건 더욱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